아니 그대로 있어요. 하늘 편하게 그냥 있어요. 준아, 너 그만 집에 들어가서 볼일 봐. 이따가 아줌마 오신대. 알았어, 누나. 그럼 이따 전화해. 돌아요. 정말 어디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아무 말도 안 나온다. 돌아요. 우리 필승이.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저 잘 알아요. 저도 오빠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요, 어머니. 그래서 필승이 오빠한테 여기 오지 말라고 부탁도 하고 애원도 해봤는데 오빠가 제 말을 안 들어요, 어머니. 저 오빠랑 헤어지고 싶어요. 저 오빠랑 헤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. 저 어제도 도망치다가 오빠한테 잡혔어요. 저 이런 모습 오빠한테 보여주는 거 죽기보다 더 싫어요, 어머니. 그래서 오빠가 못 찾는 곳으로 숨고 싶어요. 어머니, 이게 제 진심이에요. 어머니, 제발 좀 도와주세요, 어머니. 그래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까지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.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, 여기서? 어? 아니, 우리 돌아가 지금 못 걷는다고 지금 필승이랑 헤어지라고 지금 따지러 온 거예요, 지금? 아니야, 엄마, 그러지 마. 아이고, 유이더라, 이게 무슨 꼴이야, 어? 아이고, 안 그래도 다쳤어. 못 걷는 애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?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해요, 어떻게? 이렇게 하면 당장 나가! 가! 빨리 가! 엄마, 선영아, 가자. 닮은 삼키고, 쓰면 뱉는 거 아닙니다! 엄마, 그만해! 아이고, 사람들이 어쩌면 저래. 아니 근데 저래요. 이게 무슨 거야, 이게 마비가 된 거야, 여기가 다리가? 그래서 못 걷는 거야, 우리 도라이 다리? 아이고, 야,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, 이거. 어? 야, 이거 어떻게, 아이고. 나 필승이 오빠랑 헤어지고 싶은데. 나 필승이 오빠랑 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야, 너 이럴 때일수록 필승이 옆에 딱 붙어 있어야지. 그래야지 네가 살지. 싫어. 나 필승이 오빠한테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죽기보다 더 싫다고. 나 필승이 오빠랑 헤어질 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 다 할 거야, 엄마 나 필승이 오빠가 못 찾는 곳으로 좀 데려가줘, 엄마 나 제발 좀 데려가줘. 뭐라고? 엄마, 나 제발 좀 데려가줘. 선영아, 내가 얘기할 테니까 넌 그냥 가만히 있어. 알았어.
아까 그 일 때문에 따지러 오는 것 같은데. 아휴, 저 여자 자기 자식들한테도 외면당해서 결혼식에도 못 와놓고 자기가 무슨 엄마 자격으로. 근데 아까 병원에서 박도라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아. 기사로만 보다가 막상 보니까. 수연아 어쩜 좋니? 저희가 그 꼴이니까 우리 피승이 절대 그애한테서 더 못 벗어나. 선영아. 우리 도라가 그 감독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나 봐요. 그래서 그 감독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. 그 감독이 못 찾는 곳으로 어디 멀리 도망가고 싶대요.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나도 우리 도라 손 들어주고 싶은데 근데 지금 제 형편이 안 좋아요.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상의 드리러 왔어요. 좀 도와주시면 내가 우리 도라 데리고 멀리 가서 살게요.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고 감독도 우리 도라 정리하지 않겠어요? 제가 어디 멀리 지방이든 외국이든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우리 도라 데리고 살게요. 우리 두 아들한테도 모르게 갈게요. 마지막 레이스 하시죠. 엄마! 오린이야! 야! 와, 아이고! 어디서? 도라가 어디 갔지? 혜도씨가 오늘이 며칠이야? 무슨 요일이야? 도라 어디 있냐고? 어 잠깐, 벌써 5일이나 지났네? 도라 어디 있어요? 도라 지금 어디 있냐고? 도라 어디 있지? 도라 어디 있지? 이제 꺼져. 도시가 미안해. 꺼지라고! 도시가 너 여기서 뭐해? 오빠. 너 여기서 뭐하냐고? 보면 몰라. 나 오빠 피해서 도망왔잖아. 근데 오빠 여기 왜 또 왔어? 나 또 도망가야 되잖아. 너 나랑 헤어지는 게 그렇게 소원이야? 그래, 소원이야. 그래, 알았어.
그럼 걸어. 네가 걸어서 네 스스로 도망갈 수 있게 되면 그때 내가 헤어져 줄게. 그러니까 걸어. 나랑 헤어지고 싶으면 걸으라고. 그 전까진 너 나랑 못 헤어져. 그러니까 내 옆에 있어. 이제 괜찮아. 이 오빠랑 가자.